그다음에 윤희상 선생님 그 음악제가 저 뉴욕의 카네기홀 메인홀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황병기 선생님이 쓰신 그때는 12연밖에 없었는데 17연 가야금으로 이제 세범이라는 걸 이제 작곡하셔서 그 뉴욕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남북한이 같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 카네기 메인홀에 아주 미국 각계에서 이제 남북한 분들이 고위층이 다 오셨는데 그때 그 저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참 남북이 화합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그때 에피소드는 그 북한의 고위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파티를 하잖아요. 그때 저보고 남편이 뭐 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무기를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긴장을 했어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죠. 그때는 아직 참그 관계가 어려울 그렇죠. 때예요. 그럴 텐데. 그랬더니 황병기 교수님께서 저보고 오늘 저녁부터는 저녁 식사에 오지 말고 호텔에 방에 있으라. 그렇게, 그런 식이 그런 있으셨군요. 에피소드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뭐 히로시마 교향악단하고 협연도 하고요. 그거는 나인영 교수님 곡을 했고 참 일찍 가야금을 갖고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오케스트라랑 협연하고 마음껏 예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젊었을 때의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통 예술하는 사람은 판소리, 병창 이것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산조를 잘하는 정도로만 하고는 그렇게 창작곡에서 기쁨을 누린 때가 있었어요. 아까 북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은 그 연변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음악회도 여셨다고 그러는데 언제죠? 네, 그게 죽바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그 다음 해인데요. 사실은 미국에서 동생이 주선해서 갈 수가 있었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국교가 수교가 되질 않았었어요, 중국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놀랍게도 그 연변예술학교 교장을 하시는 김진이라는 분을 뵀어요. 그러니까 제가 40이고 그분이 60이셨는데 그래서 타이틀은 연한만회 해가지고 딱 아주 아주 엄격한 그 통제하에 이제 전문가들과 고위층만 모여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김주파 산주를 하고 그분이 산주를 하셨는데 아니 하여튼 거의가 가락이 같아가지고 깜짝 똑같군요. 놀랐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이분이 한국 와서 배우고 가셨나 했는데 그분은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당신 청년 시절에 그 중국에서 뽑혀가지고 북한의 평양음악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 안기옥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그 안기옥 선생님은 누구였냐면은 그 김창조 선생님의 첫째 자시면서 그 평양음악대학의 인민 배우고 교수고 이렇게 있으면서 가야금을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김진 선생님께서는 바이올린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구전심수로 그러니까는 그 가야금 한줄 청흥둥당 이렇게 해서 청하면 청주를 뜨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기옥 선생님이 지혜롭게도 그 학생에게 자네 바이올린 하는 학생이니까 내가 가야금을 한 소절 타면은 자네가 서양악보로 그려보소 체벌을 체벌 해보라고 그래서 정말 한장한 가락을 세 번을 타주시면 이제 그 학생이 그리고 그럼 자네가 지금 그린 거 한번 타보라고 해서 그때 악보가 김창조 악보 그때 이제 그때 아주 실오라리 같은 인연으로 그 악보가 만들어진 만들어졌군요. 거를 이제 제가 1990년에 갔을 때그 50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그 악보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학생이었지만 그 서양음악한 학생이니까 이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서 그 50년간 그 북한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아무튼 트렁크로 두 트렁크, 세 트렁크 되는 걸 전부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저다못 가지고 오고 수십 차례 들어가서 복사해서 여기다 넣기도 하고 옷갈피에 넣어가도 넣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때만 해도 이제 남북 간의 했죠.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김창조 선생님의 악보를 이제 출판하시면서 이제 영암 쪽하고 또 이제
김창수 선생님의 고향이 영암이시죠? 네. 아, 그건 또 저는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보고 영암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김창조 내 친할아버지가 산줄 만드신 분을 밝혀달라는 유언하고 음악 가문을 지켜달라는 유언에다가 너 생전에 영암을 꼭 한번 가봐라. 네. 꼭 한번 가봐라 그러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도 영암이 어디 있지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이화여대에서요 영암에다가 그 도자기 박물관을 폐교에다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화여대 나선아 교수가 이제 거기에 뭐 이제 폐교를 만들어서 가게 되면서 그분의 친구가 누군가 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미국 크리스턴스라는 부대사 부인이 한국 부인이고 이름이 정화영이에요. 네. 그 두 분이 친하게 있었는데 저는 또 저대로 정화영 씨하고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셋이서 만나서 추억 여행을 가자. 네. 이제 그 크리스턴스가 이제 네.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귀한 데니까 이제 추억 쌓기로 가자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니까 그곳이 영암이에요. 그런데 저는 박물관에다가 그 김창조 책을 기증하려고 그걸 이제 가져갔었는데 그 공항에 내리니까는 그 아무래도 부대사 부인이 오셔서 그런지 의전으로 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대접을 하는데 저는 저 끝에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이제 그 박물관 나선아 교수한테 주니까 그 어떤 분이 뭐 관광과장인가 그분이 제 책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거 네. 어디서 구했냐고 그러니까 김창조에 대해서 찾고 계셨던 찾고 거예요. 있는데 마침 그랬더니 이거 제 책이라고 그랬더니 네. 어디서 사셨냐 해서 아니요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날로 이제 저에게 뭐 명예 군민증을 준다 뭐 네. 여기 와 살아야 된다 막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그 해부터 이제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이제 그 산조 축제하고 네. 학술 대회를 열게 됐는데요. 네. 벌써 올해로 8년이 됐잖아요. 벌써 됐군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1회, 2회 때는 아주 계속해서 일본의 인간 국보들도 오시고 중국의 국보들도 오시고 이제 각계에서 오시는데 그때 이제 박범은 교수님도 뭐 황병규 교수님도 다 와서 참석해서 주시는데 그때 이성천 교수님께서 네. 살아생전에 네. 저보고 산조를 학문으로 산조학을 정립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산조를 산조학을 정립할 수 있을까 하던 차인데요. 2004년도에 이제 김창조 선생님을 국가에서 문화인물로 네. 저희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이제 다 그 평가하고 이제 검토하여 가지고 이제 국가의 문화인물로 김창조를 네. 세우시고는 네. 이제 그 저하고 김혜숙 교수가 이제 산조 학회를 만들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더 활발하게 이제 학문으로 정립해 나가게 됐고 그거와 뜻을 같이 해서 국가에서 이제 190억을 책정해 주셨어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소원하던 영암에 가야금 산조 테마파크 예. 또 뭐 기념관 공연장 뭐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워서 네. 올해 이제 그 월 출산이 그 국립공원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그 정상에 올라가 보면요 돌로요 온갖 동물의 모양이 다 있어요. 그렇게 네. 아름다운 산 처음 봤는데요. 네. 그 월출산의 그 많은 국보 유적들과 함께 이제 그 산조를 이제 그 아주 그 정말 7만 군민밖에 안 되는 조그만 장소에 네. 그 베토벤 같은 분들이 네, 네 분이나 탄생하신 그치. 거예요. 네. 김창조 선생님, 한성기 선생님, 네. 김병호 선생님, 김주파 선생님. 네. 그러니까 과히 세계적인 장소가 되겠어요. 네. 그 모든 뜻에 맞춰서 이제 국가가 그렇게 이제 책정해줘서 월출산 전체를 그러니까는 그 김창조 선생님 태어나신 생가와 네. 또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조를 만들었던 그 깨금 바위 있고 네. 광대 바위 있고 있던 그런 전체를 다 개발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야금 동산도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올해 그렇게 했고요.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념관 이제 공연장 다 질 계획으로 네.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있죠.
죽파 선생님과 그 김창조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건데 네. 자손 만대의 네. 산조의 아름다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한국의 네. 얼과. 네. 그런데 마침 판소리는 유네스코에 그렇죠. 네, 세계문화유산에 네. 등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야금 산조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고 싶어서 아주 노심초사하던 끝에 2년 전에 국악계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저를 위원장으로 세워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나와 계시는 그 각 나라의 대사분들의 모임에 멤버로 들어가고 네. 그 가야금 산조를 알리면서 이제 유네스코의 산조가 세계문화유산에 네. 등록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네. 마침 올해부터는 그 법이 좀 바뀌어서 더 쉽게 네.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네. 올린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참 그 뜻이 있는 네. 곳에 길이 있다고 하더니요.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선생님의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빌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가야금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에는 창작음악하고 네. 전통음악이 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본에는 그 절대 그 컨템포러리 뮤직 하는 사람이 전통음악을 하질 않아요. 딱 네.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같은 무대에 서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네. 저희는 대학교 이제 과정이 커리큘럼이 네. 이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전공을 정해서 네. 전통음악을 하는 학생들은 네. 거기에 더 매진해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마 우리 그 가야금을 배우는 후학들이 아마 선생님 뜻을 잘 이어받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가야금 타는 황진이 네. 예, 공연 준비 한창인 연습실을 찾아가서 예, 화면을 구성해 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죠. 네. 이 공연은 언제 정도 좀 예정을 하고 계신가요? 네, 1시간 반 원래는 대곡인데요. 그건 네. 내년 후반부에 할 생각이고 그걸 축소해서 20분짜리로 다시 편집한 거는 네. 곧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또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제 생각에는요 그 후학들이 네. 공부를 하는데 그 정말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서 네. 그 후손에게 우리의 그 탁월한 세계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아주 급속히 변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창작곡은 금방 빨리 배워서 빨리 공연할 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네. 그 반면에 이제 전통의 그 깊은 맛을 일생을 걸고 해서라도 그것을 네. 후대에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예술을 네. 그 삶의 방편으로요. 네. 그러니까는 삶의 방편으로 생각해서는 그 어려운 예술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그 누려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이 네. 그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냐 하는 가치관이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국악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래 왔듯이 네. 또 저도 그러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도 네. 교육도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 이제 잘 조화를 이뤄서 네. 균형 있게 그 각 그 현대음악 창작음악 또 전통음악을 다 균형 있게 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보존해 나갈 수 네.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저 지금 담당하고 역할하고 있는 분들께서 네. 그렇게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네. 바라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의 그 바람대로 우리 국악계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걸로 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뭐 한 가락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원래 예. 김주파 산조가 55분 걸리는 대곡인데요. 네. 오늘 반주자도 준비가 안 네. 됐고요. 예. 그냥 짧게 네. 뒷부분 네. 휘몰이하고 세산조시만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예. 오늘은 그 영상기록 그 우리 시대의 명인 양승희 선생님 편인데요. 가야금 산조 중에서 뒤에 그 휘몰이와 세산조시 부분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